여기 바보샵 졸라 많더라고. 응? 바보. 여기가 튀어나와갖고. 어나더 가요, 어나더. 여여있어 여여 바보샵 여여 태국 사람들은 이발하고 머리 안 감는 데 오이 꼬드락질 않네. 지 혼자 있을 때 얼굴에 꼬드락질 안 났는데 나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또 꼬드락질이 나고 있대 얼굴에. 내가 병균이야? 아니 형님 어떻게 이런 미인을 꼬셨어요? 그거는 나의 재력? 어 요진님 안녕하십니까? 요진님 오셨네요. 눈이 사랑스럽네. 아 어 땀 오지게 뺐다. 네 번 뺐어. 깨끗하게. 어머 또 티켓 끊었지. 티켓 끊어갖고. 오, 고마워요, 님. 안녕하십니까. 티켓도 오늘 끊어서 친구 같이 사우나 해갖고 친구 거 내주고 또 8장 남았습니다. 이거 뭐 8장 한 장이 한 달이면 다 쓰지. 근데 사우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어. 내가 만든 세상이야, 여기. 웬 레이닝? 미 레첩 레이닝 15일 이번 달 15일 장마 스타트입니다. 야 15일까지만 버티면 된다. 이제 장마철 한 몇 달 동안 비 계속 와요. 빨리 와라. 이번 달 장마 길대 또 10월달까지 맨날 비 온대. 15일부터 장마 시작이다. 장마 시작이면 저녁이든 낮이든 폭우 쏟아지거든. 그러면 알지? 공기가 시원해지면서 안 더워. 시파 3일만 버티면 이제 조금 이런 더위 끝난다. 막 그때도 덥지만 그래도 비 오고 안 오고 차이가 얼마나 큰데. 비 오면 공기가 바뀌어. 시원한 공기로. 5개월 동안 장마 스타트. 대신 물난리 난리 납니다. 여기 뭐 다 잠겨요. 우리 집 앞에 다 잠겨. 다 잠겨 진짜로. 내가 저번에 친구랑 비 많이 온 날 그 우리 집 앞에 차 타고 지나가는데 와 엄청나게 잠기더라. 그 세븐일레븐 있는데 있죠. 뒷길 말고 앞길 세븐일레븐 있는데 그냥 다 잠겨. 난리 나더만. 막 동네 애기들 와갖고
그 장기 무대에서 수정 무대에서 수영하고 이래요 막 유치원짜리 애들 완전 씨발 야생 밀림 아마존이야. 어? 난리 난다고 비 한번 오면. 근데 비가 와야 돼. 비가 안 오면 안 돼. 건져먹는다 떡. 아까워갖고 건져먹고 있다 떡. 그래. 어? 그리고 우리 엊그저께 소고기 샤브샤브 먹은 데 있지. 그 부타 김스 부타 그 똑같은 체인점 여기 돈단에 있어. 존나 커 여기. 존나 커 심지어. 다음에 여기 와서 먹어야겠어. 돈단에 와서. 저것도 체인점이었어, 그때 그것도. 근데 맛있어, 그거. 그래도 역시 야시장이나 사람이 좀 있다. 먹는 데는 좀 있고. 돈 아낌 쇼핑하러 간대요. 따라갑시다. 내일은 좀 운동 시간에 틀리게 가봐야지. 그래야 좀 배우는 애들, 같이 배우는 여자애들이라도 한 명 있으면 재밌잖아. 왜 또 바깥이냐? 한말. 한말. 어, 저거. 세신. 5,000원짜리 세신이라고 또 아낀다. 아껴신다. 바깥이 났다. 또 다시. 야 기가 막힌데? 저기는 250이니까 안 사네요. 비싸다고. 어? 고랭이. 그건가요? 청 반바지 9,000원이라고 비싸다고 안 샀어. 아까 5,000원짜리 사고. 이게 제일 편해. 태국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코끼리 바지가 제일 편해. 제일 시원하고 잠옷으로 써도 되고.
로야시. 시바 저거 우리 빠이 치앙마이 빠이 가서 150바트 샀는데 똑같은 거 여기 100바트에 팔고 있어. 뭐하러 간 거야 빠이는? 존나 열받습니다 진짜. 니? 이것도 안에 또 있네. 운동바지 하나 더 살까? 무조건 이거 안에 있는 걸 사야 돼. 나이키 짝퉁 250바 우리가 산 거야. 너 살람 사. 푸차이 미마이 푸차이? 여깄다. 언더아 먹고. 이거 퀄리티 좋다. 이거 만 원이라고. 이거 괜히 씨바 그 센터 가서 샀네. 안녕하세요. 오 이쁘다. 안녕하세요. 오 이쁜데. 언더아 먹고 하나 살까? 이거 운동 바지는 많아야 돼. 이거 존나 편하다고. 만 원이거든. 어 친구야. 미. 사자. 너 하나 사. 나 하나 살게. 어? 내가 저번에 예전에 산 게 이거란 말이야. 아디다스 거. 짝퉁 사는 거 방송에 찍으면 안 되거든. 야시장 왔어 친구야. 야시장. 똥딴 야시장. 내가 저번에 이거 도나츠랑 우에타이 바지 이거 짝퉁인데 퀄리티가 이렇게 좋다. 이게 9,000원이야. 자꾸 이렇게 있고. 그리고 무조건 안에 속바지 있는 거 사야 되거든. 어? 이건 속바지 없다. 이런 거는 사면 안 되고. 언더아머. 언더아머처럼, 언더아머. 봐봐, 언더아머처럼. 안에. 속바지. 언니 인사이드 미 마이 미. 어 있네 있네. 아 있네. 속바지 있는 거 사야 된다고. 왜냐면 운동할 때 꼬추 보인다고. 마이 마이 이거 마. 인사이드 마이 미. 언니. 부차이 마이미? 아이씨 남자 거는 안에 있는 거 없대. 너 쓰해? 아, 저번에 산 건 있었는데 안에. 이게 속바지 없으면 운동할 때 꼬추 보인다고. 그러면 영정이라고. 어? 내가 씨발 그깟 무에타이 배우자고 꼬추 까갖고 어? 내 그 생업인 방송에서 영정을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. 여기 건 다 없네. 여자 건 있는데. 메이크업 괜히 샀네 여기. 노스에 나 어나더 두. 왜냐면 안에 게 있어야 된다고. 안에 게. 반쭈 입으면 안 돼요. 반쭈 입으면 뭔가 존나 좀 불편해요. 하여튼 저거는 이 안에 속바지 타이즈로 딱 되고 밖에 반바지가 있어서 저것만 입으면 되거든. 아이고 나루야토 로도님 오셨네요. 안녕하십니까 나루야토님. 도나츠랑 쇼핑하는데 오늘 사우나 갔다 와서 너무 더워요 지금. 태국 여기 콩겐입니다. 콩겐
오, 기억하시네요. 어. 기억합니다. 제가 또 제가 잘 기억하고 있죠 또. 어제 또 가입해 주셨잖아. 내가 개소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팬가입 10개 해주셨잖아. 그냥 무릎 꿇고 빌었잖아. 이것도 세일 100바트 하나 사. 100바트짜리 세일해서 100바트 하네. 이것도 하나 사라고 해야지. 근데 저 결국 지가 나한테 용돈 받은 걸로 지가 사는 거야, 지 돈으로. 아, 시청자분한테 용돈 받았구나. 어, 시거웨이님께서 용돈 2,000바트 주신 걸로. 지가 용돈 받은 거 지가 사겠다는데. 근데 나한테 허락받고 사는 거야, 이제. 용돈 받은 거 쇼핑해도 되냐고. 이런 절약 정신이 필요한 거야, 부인들이. 무슨 말인지 알죠?